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서구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화곡분동시장에 왔습니다. 화곡시장에 어떤 걸 파는지 세세하게 한번 보러 가시죠. 일문 입구로 들어갔을 때 저렇게 과일들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유명한 족발집이 있습니다. 족발 윤기 좀 보세요. 아, 먹고 싶다. 옆에는 여러 가지 반찬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1인 가구에겐 딱이죠. 더 들어가면 허기진배를 채울 수 있는 간식을 파는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각종 잡화,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도 있고요. 생선을 파는 생선 가게도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 시장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시장이 굉장히 크고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한다고 생각했어요. 야채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회도 팔고 있어요. 모든 회도 있고 각종 초밥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집 가면서 하나 사갈까 고민도 했었답니다. 여기 항상 오면 할 게 많아요.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시장에 온 기념으로 뭘 하나 먹어보죠. 네. 마침 튀김이 있네요. 마침 튀김이 네. 있어서. 저희는 각종 분식들이 있는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소하게 미니 참치김밥 하나와 오징어튀김, 김말이, 새우튀김, 그리고 오뎅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튀김을 바로 튀겨주셔서 너무 바삭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김밥은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었고 오뎅은 정말 통통하고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한 곳에서만 먹어보기 아쉬워서 어디를 갈까 돌아다니다가 한 닭강정집을 찾았습니다. 맛이 무려 10가지나 있어서 어떤 맛을 먹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무난한 매콤한 맛, 달콤한 맛을 시켜보았습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방송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다고 합니다. 강서구청에서는 강서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내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 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강서사랑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강서사랑상품권을 구매하셔서 전통시장에 방문하시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쇼핑도 즐겁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화곡분동시장으로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강서 크리에이터 나바와 다나였습니다. 안녕.